일단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미교론 1번에 해당해서 미교론 1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 교육론은 얘는 기평에도 나오고요. 기평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서술형하고 논술형으로 해서 한두 문제 정도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두 문제 이상 정도. 그러니까 논술도 사실은 서술의 이렇게 부분 서술 두 개나 세 개가 모여서 논술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서술형 하나, 근데 논술형 하나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포함이 돼요. 얘네들 전부 다 중요한 것이 키워드겠죠, 당연히.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입형 같은 역량 강화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우선 연식을 쭉 이렇게 가봅시다. 기차를 타고 쭉 이렇게 가보면 그 여기가 이제 고대일 경우 미술교육론에서 기입형이나 서술형, 논술형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 혹은 문장, 구절 쪽에서 고대에서는 없어요. 기출문제를 열어봐서 아시겠지만 최근부터 약한 16년까지 고대에서 미술교육론이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없고 오히려 미술사에서 나오거나 미학에서 나왔죠.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미학과 혹은 미술사에 관련되고 미교론에서는 없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드로잉 관점 이걸로 나올 텐데 그것도 뭐 문제를 만들기에는 좀, 좀 글쎄 수준이 좀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스랑 로마 로 보자면 역시 미교론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없고 미술사는 나왔죠. 특히 빈켈만 요거는 요거 기준과 젠슨 기준 자주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학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조형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비례, 뭐 균형 뭐 이런 거 있지? 그렇게 나오게 되죠. 미교론에서 나온 적은 아직은 없고요. 중세는 역시 나온 적은 없어요. 없고 미술사 나올 수 있고 미학 별로 없고 나올 수 있고요. 미교론에서 나온다면 얘는 딱 하나 길드가 있어요. 길드. 이 길드는 미술사에서 무엇을 미교론에서 나온다면 길드가 나오는데 이 길드는 무엇으로 나올 수 있냐면 그 도제 학습. 요걸로 나올 수가 있죠. 이걸로. 다음에 르네상스. 여기부터는 뭐 계속 미술사 미학 얘기할 거 없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칸도 아깝고 하니까 좀 넘어가고 미교론 문제 계속 나왔었어요. 선택형에서 좀 나왔고 그렇죠.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르네상스 미교론에서 대가들의 관점. 그래서 다빈치 첫 번째는 대가. 이거를 잠깐만요. 좀써 있는 게좀 그러니까 여기다 적자. 대가. 그래서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그 디세뇨관 요걸로 서술형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술사 미학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교론보다는 아마 미술사 미학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길드 도제학습과 르네상스 아카데미 교육. 요거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서술형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아카데미 교육이 이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교수법.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르네상스 시절에 아카데미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취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크라고 하는 건데, 요 바로크를 우리가 이제 17세기 바로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후에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니까 요 시기를 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750년을 기준으로 이전이 될 거고요. 요걸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과 이후 다 합쳐서 전체 관점은 드로잉 교육이에요. 드로잉 교육. 그래서 요 시절이 이제 드로잉 교육이고, 드로잉 리터러시 시절. 드로잉 능력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요 시절이에요. 요 시절, 17세기 바로크 이후. 요렇게 되겠죠? 그럼 드로잉을 바라보는 관점, 드로잉의 능력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드로잉에 대한 효과는 어땠느냐, 그래서 드로잉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러한 관점들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가 아카데미이고요. 프랑스 아카데미. 두 번째가 아뜨리에부터 시작해서 각 국가, 프랑스, 영국, 독일. 지금으로 따지면 독일. 고전에는 이제 독일한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뭐 국가별 지도, 국가별 드로잉 지도. 요런 걸로 서술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1750년을 기준으로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이전을 산업혁명 이전 시기라고 그러죠. 산업혁명 이전 시기라고 그래요. 요만큼을 이전. 요거 이제 이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이전 시대, 요 시대 때 미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드로잉 교육을 시키게 됐었어요. 그럼 드로잉을 시키면 드로잉 능력이라고 하는, 드로잉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드로잉 교육을 시켰겠지. 그러면 드로잉을 왜 시켰을까? 드로잉에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드로잉은 이러한 활용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드로잉 리터러시 관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카데미, 프랑스 아카데미 혹은 프랑스, 독일, 영국 중심의 국가별 드로잉 관점. 이렇게 되는 이 포인트에서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 기능, 중심이라고 그래요. 중심 미술교육이라고 그러지, 이때부터.
그러면 1750년 이후가 되는 거죠. 요때 가장 중요한 기평, 서술령, 논술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페스탈루치. 그지? 네. 페스탈루치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전개했던 허르만 크루시 1세, 허르만 크루시 2세,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허르만 크루시 교육을 또 영향을 받았던 월터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이 돼요. 두 번째가 월터 스미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50년 이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페스탈루치는 1803년이고, 1803. 이고, 여기는 1873. 어쨌든 19세기 초반이 되는 거죠. 1873년. 요 중간에 1850년대에 있었던 사람, 세 번째, 러스킨. 하고, 헨리 콜. 요런 경우는, 서술령 혹은 기평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때부터 이제 창의성 중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창의성 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깔려있는 사상은 진보주의, 그 다음에 재건주의, 뭐 이런 경우가 우리 미술 교육에는 영향을 미쳐요. 요 시절에 꼭 요 사상만 있진 않았겠지. 그런데 미술 교육만 들여다 놓고 보자면, 미술교육만 들여놓고 보자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중요한 학자가 2019학년도니까 첫 번째가 당연히 듀이, 두 번째가 치제, 세 번째가 허브트 리드, 네 번째가 로엔펠드, 다섯 번째가 빅터 다미코, 나탈리 콜, 이런 학자들이고 여섯 번째가 여기에 없는 어린이 중심 교육 학자들. 이런 학자들입니다. 요 학자들은 아직 나온 적이 없고요. 여기도 나온 적이 없고 여기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그동안에. 여기까지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재건주의 쪽에서는 뭐 멜빈 해거티, 레온 윈슬로 정도인데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한 번씩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주의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여기 또다시 1번 학자. 두 번째가 오아토나 프로젝트. 여기에 서술령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주제, 교사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중심이라고 해요, 보통. 이 이해 중심에는 포함이 다문화도 포함되고 DBA 뭐 등등등 포함되겠죠.
다문화가 1963년부터 66년까지 펜스테이트 세미나를 통해서 미술을 학교 교육 안에 수학과 과학 교과처럼 가르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미나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갔던 방향이, 하나는 이해 중심으로 가자 했던 방향이 DBA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산출하게 됐고, 또 하나 방향은 문화적으로 가르치자가 맥피, 그게 다문화가 됐고요. 또 하나는 상징과 기호로 가르치자라고 했던 것이 군맨 계열이에요. 따라서 다문화를 이해 중심으로 묶어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할 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오늘은 다문화가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DBA의 특징. 뭐 교육과정, 혹은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예를 들어 홀리스틱 교육과정이라든가 브룸의 DC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련 학자. 첫 번째가 아이스너, 두 번째가 뭐 펄드만, 기타 뭐 브루너, 아니 저기 브라우디, 그리어, 뭐 이런 학자들, 박한, 그린, 뭐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 있겠죠. 뭐 이런 학자들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맞겠고, 여기까지가 오늘이에요. 다음 주는 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줄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서술형 혹은 기입형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치? 오늘 문제도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그치? 또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지? 그치? 여기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윤리상수 쪽에서. 이렇게 이러한 기반 하에 출발하게 된 거니까 이렇게 공 좀 해 나가시고.